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불안 요인 확대로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며 품목과 시장 다변화, 공급망 관리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 지속성장 이니셔티브 SGI는 내년도 수출을 위협할 3대 리스크로 반도체 사이클 전환과 미국 테이퍼링 이후 불안, 그리고 신흥국 성장 둔화 등을 꼽았습니다. 내년 반도체 가격 충격이 현실화돼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경제 성장률이 0.6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테이퍼링 영향으로 신흥국의 수입 수요가 축소되면서 한국의 대신흥국 수출 비중이 2013년 54.7%에서 2015년 53.4%로 줄어든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SGI는 대중수출 의존도는 25.3%로 매우 높아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 성장률은 0.5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